네, 안녕하십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 손재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지정학적 갈등과 또 계속되는 기후변화로 인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위기는 국가 간의 어떤 협력과 연대를 또 필요로 하고 있고 또 각 국가 간의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또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통합사 출범은 이러한 글로벌 위기 속에서 그룹 내 분산되어 있던 역량을 하나로 합쳐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미래 사업인 뉴 모빌리티와 또 뉴 스페이스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통합사 출범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우선 방산 분야를 살펴보면 이번 통합으로 방산 포트폴리오가 지상, 해양, 항공은 물론 우주까지 확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분야의 역량을 합쳐 시너지를 발휘한다면 기술 결합, 패키지 수출, 또 국가별 맞춤형 솔루션 제공 등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고 나아가 글로벌 방산 시장을 리딩하는 토탈 디펜스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항공 분야에서는 독자 엔진 기술을 내재화하고 소재부터 항공기 체계까지 밸류체인을 확장해 글로벌 항공시장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사업을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주발사체 엔진 분야에서 글로벌 독보적인 제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수주한 누리호 고도화 사업뿐 아니라 앞으로 예정된 차세대 발사체 사업 수주를 통해 체계 종합 역량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독자 발사체 기반을 마련하고 하나 시스템, 세트리아이 등 그룹사의 역량을 더해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이끌어 나오고자 합니다. 마지막 뉴모빌리티 분야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대표적인 탈탄소 사업입니다. 친환경 기반의 새로운 이동수단에 대한 니즈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미 ESS 또 친환경 파워트레인 같은 뉴모빌리티 시장이 필요로 하는 핵심 구수품에 대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저장해 이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하는 우리의 역량은 UM을 비롯한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는 동시에 유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계열사와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뉴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